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시리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귀한 영적인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1월, 12월 금년에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마지막 남은 두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풍성한 변화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파워웨브에서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초청 콘서트 이사도라 김 본 어게인이라는 그 콘서트가 있는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파워웨브가 챌린지 데이로 친구들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중보하고 이 연주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사도라 김 자매님은 한국 이름이 김지은 자매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매인데 피아노를 4살부터 시작했고요. 미국 카네기 홀 연주를 한 아주 귀한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임재 안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주의 말씀과 또 은혜로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큰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길 때 저희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 계시는 우리 여성 리더십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하시면서부터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이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 남편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또 교회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꿈이 자기 옆에서 함께 주일 예배드리는 그게 꿈이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때쯤에는 이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이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 권사님 말씀은 그냥 나오게 되고 기도할 때보다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마다 계속 이 태클을 건다 그러죠. 이게 정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렇게 계속 따지고 조롱까지 하고 그랬답니다. 뭐 예수님의 기적 사건, 특별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부활 사건 이런 것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물론 그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남편이 변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변했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권사님이 대답을 못했는데 어느 날 잘 아는 분이 이 남편에게 선물을 했는데 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 그때쯤 이제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 신문 기자로 일했고 그 사람이 원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 아내의 인도를 받고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그 구도자 예배죠. 열린 예배 같이 그 시커스 서비스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고 파트 사역자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입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 책을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돼서 읽혔는데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읽었는데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굉장히 그 이름 있는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이 나고 이러면 가서 인터뷰하고 진짜인지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자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왔습니다.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면 정인을 세우고 그렇게 심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적대적일 때 의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 사람이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법의학자도 만나고 신학자도 만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왜 반대하는 이런 사람을 다 모아서 정말 논리적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지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일단 이해가 돼야 되니까. 보통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생각 가진 그분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놀라서 자기는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일도 있다고. 그 당시에 이 남편이 계속 열심히 말씀을 읽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은혜 받고 있던데 전에는 목사님 설교에 계속 팔짱 끼고 막 눈치 보이게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로 그 나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 보고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진리를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감추임 없이 다 탐구하고 의문을 가지고 찾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 알면 다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아서 다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알아야 하고 그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때로 실족하고 좌절하느냐 하면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해주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알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20세기 중반까지 성경 번역가로 사역했던 성공회 목사님이신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년간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나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는 결코 일부러 이런 허점을 알아채려 한 적은 없었다. 그저 가볍게 그들이 신약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알고자 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애처롭고도 다소 끔찍한 일이라고 본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점잖게 그리고 조용히 간과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증거를 검토해서 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도 증거를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지하게 내린 결론은 여기 신약에는 진실임이 검증되고
진리로 인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분은 성경 번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고 믿는 사람들을 특히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한 번도 연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검토해서, 그냥 검토해가지고, 아, 이거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증거를 검토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착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부활 없이, 부활신앙 없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있고 인정하지만 부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게 더 불편한 것입니다. 어렵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습니다. 은혜도 받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든 능력, 치유의 능력, 기적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 죄 용서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부활은 곤란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믿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믿기 힘듭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배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와 우리의 이성과 다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죽음은 끝이다. 끝! 그게 죽음이다. 그 뒤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아는데도 몇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흔적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안식일 하루를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 그 걸치는 날이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이죠. 시간상은 24시간 다가 아니지만 또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가운데 계시고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갑자기 장례했기 때문에 사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나 아마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이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품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죽은 시체에 바르고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둔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갈 때 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는 큰 돌로 임봉을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 여기 보면 돌덩이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무덤 일꾼을 돌로 막고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신을 훔쳐갈까봐 역사상 처음으로 군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누군가가 사람이 훔친 것이라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럼 누가 훔쳤을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나 예수님의 적대자, 유대인들, 권력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못 박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형을 이렇게 한 것이죠. 집행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신 시체로 무덤 안에 장사 지내신 그분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왜 훔쳐갑니까? 그럴 만한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야. 확실한 증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막이 안 되네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째까지는 무덤을 우리 로마 군병이 단단히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혹시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서 그랬다고 하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절대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도 훔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역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제자들이 훔쳐가서 없었다고 그러자 그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훔쳤겠습니까?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증가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미친 소리다. 정신나간 소리라고 해서 믿지도 않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제자들의 행동을 봤어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훔칠 수도 없고 훔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이죠. 부활의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리스트 로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제 예수는 역사다. 그러니까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 그리고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 뭐 등등 많은 책들이 그 의심나는 것들을 했는데 이 부활의 증거는 이 역사상에 일어난 많은 역사의 기록들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건보다 훨씬 더 확실한 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이 안 되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두려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순간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이 여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당연하게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그 이른 새벽에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은 기억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자기 열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좋은 뜻으로 왔지만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들도 분명히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따라 섬기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섬기면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다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혹시 그것을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한 이상 이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비어있는 무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일곱 귀신이 들려서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 이 막달라 말이죠. 그 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그 가족이 다 친하게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얻은 여인입니다. 또 야고보의 모친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이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천사의 인도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가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베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도 사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일단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어떻습니까?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베천만 놓여 세마포라 그러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기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눈으로 무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냥 숨어 지내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주의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도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냥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한 증거를 그래도 비교적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5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예, 끝에 끊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나 설명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선언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부활의 사실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천사가 선언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데 보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아침에 그때 한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감격,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 부활을 증가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선언하면 이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뒤에서 다 인사를 했는데 끝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이분이 굉장히 흥분된, 기쁨의 흥분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순도 섬기시고 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다 믿으셨는데 이분의 영적인 고민 갈등은 뭐냐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의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지난주부터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봤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믿는다고 하지만 표시가 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정말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뭘 그슬 올라가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동네에서도 쫓겨났죠.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다녔고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려야 하는, 그러다가 잡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며 짐승의 밥으로 죽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임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다시,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시 사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경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분명히 만난 체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빈무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변화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보면, 마가복음 보면 옷, 헛입을만 다 벗고 그냥 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쳐 나가고, 다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서슬이 퍼렇게 예수 쫓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혹시 죽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내 옆에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래야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